반갑습니다, 여러분. 개 미남이네. 아, 너무 추워. 아, 요즘 그 유튜버 말왕님 걸 보는데 왜 아침마다 나가시더라고요, 밖에. 아마 정신을 깨시려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배워그릴게요. 어머, 눈이 오네? 뭐야? 눈이 이렇게 많이 온다고? 나 개 춥네. 오케이! 정신 다 깼어!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취직을 했습니다. 아니, 좀 또 상황도 그렇고 일단은 초반에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해요. 아무튼 그 재택근무하는 직장인의 삶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람쥐. 아, 그리고 웬만하면은 재택근무하면 안 씻거든요? 지금 진짜 장난 안 치고 한 2년 동안 안 씻은 것 같으니까 오늘은 씻을게요. 정을 주지 말자. 아무튼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꽁치? 빵! 참치? 와, 근데 우리 집은 아, 진짜 말할 게 하나 있는데 진짜로 우리 집 화장실이 진짜 개추워. 아, 우리 화장실 뷰 보여드릴게요, 뷰. 우리 집 화장실 지금 이렇게 눈 오고 있어. 진짜 개추워. 오, 너무 추워 근데 진짜로. 아, 진짜 거의 뭐 밖에서 샤워하는 기분? 아, 물이 따뜻해도 추워. 오케이. 이 머리를 자르고 나서 머리 넘기는 게 좀 어색해요. 애들이 머리 자르고 나서 웬 고딩이 됐대요. 자, 일을 시작하기 전 자랑하려고. 이번에 만든 먹거리지롱. 이건 내가 다음에 어떻게 만드는지 코롱롱 끝나면 한번 찍어보려고요. 아, 그리고 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장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빠밤 빠밤 빠밤. 이것은 이제 챔피언 벨트인데요. 이렇게. 아, 아, 이거야. 이걸 장착하고 편집을 하면 아, 진짜 장난 안 치고 편집 13시간은 할 수 있음, 진짜로. 사실 더 할 수 있긴 해. 더 해본 적도 있어. 그거 알지? 게으르게 편집하면 진짜 한 3시간 만에 편집할 수 있는 분량을 한 3일 동안 하고 막 그런 거 뭔지 알죠? 편집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제 이거를 항상 편집하기 전에 끼고 하는데 폭스밸리라는 곳에서 제가 광고를 받았습니다. 광고야! 광고인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또 이번에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는 걸 아시고 이 제품으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있으면 아, 진짜 개이득이야. 아, 진짜 이거 쓰고 편집하면 진짜 개이득이야. 그래서 쪼이고 싶은 만큼 쪼였어. 나는 좀 빡세게 하고 하는 편이야. 이게 빡세게일수록 나는 느낌이 좋더라고. 이거 다 뻥뻥 뚫려있어. 그래서 여름에도 좀 부담되지 않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편집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쓰고 한다? 아, 아주 듬직한 챔피언 벨트고요.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사이즈표 보고 맛있게 주문하십시오. 일단 이거 말하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일해야 돼. 아, 그리고 저는 항상 편집할 때 안경을 쓰는 편입니다. 이게 뭐 시력 이런 것도 떠나서 좀 보호해주는 안경이어가지고 컴퓨터를 많이 할 때는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건강에 신경을 쓰는 편이야. 이걸 이제 자세를 잡고. 아우 쉣, 이거지. 이거는 직장인 분들도 좋지만 내가 볼 때는 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그냥 주면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 왜냐면 이거 차고 학교 간다? 그냥 그날 인기쟁이 되는 겨. 이거 그냥 차고 학교 가면은 와, 그거 뭐야? 나도 한번 차볼래. 아, 그래? 딱 차보고. 아, 이거 개좋다. 이거 어디 거야? 아, 이거? 이거 폭스밸리. 그러면 진짜 한 다음 주쯤 되면은 다 이거 차고 학교 와가지고 자고 있는다, 이렇게.
1차적으로 컷 편집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가방같이 생긴 건 뭐냐고요? 이것은 폭스밸리에서 나온 프리미엄 자세교정 밴드인데요. 이거를 원래 여기 위에다 입는 건 아니고 뭐 위에다 입어도 멋있어. 이렇게 좀 해보이고 좀 멋있는데 이걸 옷 안에다 입고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얘 얘도 좋아. 얘도 얘만 당기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오우 아 나 이렇게 꽉 하는 게 좋더라. 아 이렇게 당기면 알아서 얘도 당겨지거든요. 그냥 그 이거 알지? 남자들 막 어깨 넓은 척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애초에 이게 이렇게 돼 있네. 새끼! 새끼 발가락! 새끼! 이 개새끼! 딱히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는 옷을 입... 진짜 티가 안 나잖아. 뭐야? 야 잠깐만! 개 좋다! 얘는 아무 때나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아 편집할 때 이걸 쓰고 했었어야 되네. 이게 앉아있을 때도 좋다. 책상에 의자 이렇게 앉았을 때 과하지 않아. 여러분들도 폭스밸리 프리미엄 자세교정 밴드로 어깨도 펴고 꿈도 펼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광고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광고 맞습니다. 아니 나 너무 신났어. 이거 좋다. 이거 좋아. 이거 쓰고 편집할 맛에 그냥 아주 그냥 에드먼님 오늘 편집 그냥 두 개 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원래 배달 잘 안 시켜 먹는데 일할 때 가끔 좀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고 밥 먹고 싶으면은 배달을 시키는 편입니다. 아 물론 아직도 나는 이걸 하고 있지. 제가 요즘 위염이 또 심해져가지고 이게 왜 심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요즘 술도 자주 안 먹는데 스트레스를 좀 받는지. 위염이 계속 돋아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 일부러 양념 없는 고기를 시켰습니다. 야 이거 미역국 비주얼 보아하니 열자마자 그냥 내 허벅지로 미역국이 500원이라서 시켰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공깃밥 햇반 돌리고 미역국 500원짜리만 시킬 걸 그랬어요. 오! 허리가 너무 편하네. 허리가 너무 편해. 잘 끝내려오겠습니다. 아들 가방 샀니? 아 이거요? 이거 폭스밸리 프리미엄 자세교정 밴드인데요? 엄마도 한번 써보실래요? 이 집 맛집이네. 이 집 자세교정 밴드 맛집이네. 그 자세가 전부라고 그러잖아 요즘. Attitude is everything인가? 그거 알지? 햇반 마지막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먹으면은 아주 야무집니다. 이 한 입을 위해서 숟가락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 난 그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 잘 먹었습니다. 나 빨리 편집해야 돼. 실수. 아, 바로 편집을 해야 돼. I want a moment. 잠깐 쉬어도 될까? 난 바보처럼 뭘 위해 하는 걸까? 당당했던 내 모습은 어디? 여러분, 사운드, 영종이 사운드 클라우드에 요즘 힙합 노래 많이 업로드 되고 있으니, 폭스밸리 프리미엄 교정 밴드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케이드. 이게 매일 하는 건데도 매일 힘들어. 원래 좀 그런가 봐요, 삶이. 나는 사실 좀 쉬울 줄 알았어. 난 원래 내 유튜브도 맨날 편집하고 맨날 찍고 하는데도 할 때마다 귀찮고 한 게 좀 있어요.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어. 반박하지 마!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것만 해도 진짜 하루에 절반을 앉아있어요. 그래서 뭐 식사를 하기도 하고 편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가 뭐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지 뭐 서있진 않아. 큰일 아니면 웬만하면 안 나가려 하고 이러니까 거의 생활 패턴이 앉아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뭐 공부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있잖아 그 뭐 막 앉아서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게 계속 앉아 계셔야 되는 분들은 폭스밸리에서 하나 사는 것도 아 이 정도면 좀 사라 그냥. 아 죄송합니다. 나 어때 오늘? 좀 넓어 보이지 않아? 좀 넓어 보이지? 방이 좀 넓어 보이지 않냐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런 재택근무 브이로그를 짧게나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시고 외로워도 슬퍼도 힘냅시다. 금방 찾아올 겁니다. 금방 찾아와. 금방 폭스밸리가 찾아갈 거야. 그만! 그만! 이제 내 거를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또 한 3시간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네. 다음에 앨범 내는 것도 꼭 들어주시고, 폭스밸리도 사랑해주시고. 영둥이, 구독. 아하, 이거 좋구만. 폭스밸리.